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멀리 캐나다에서 제게 출산을 앞둔 아내의 생일 미역국을 부탁한 적이 있어서 제가 경상도식 미역수제비국을 하는 거를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유튜브도 하시는 재미사마님이신데요. 출산을 앞둔 아내가 지금 해산을 하고 그 아기를 데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휴가 끝나고 캐나다에 가면 아기에게 곧 이유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요. 재미사마님 아내분인 헬림과 함께 유식 만들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기 이름이 온유거든요. 온유해라고. 연예인 이름이랑 같죠, 온유. 모서버니 나오세요. 인사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저는 재미삼아 채널에서 온유 엄마 역할을 맡고 있는 혜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온유가 이제 4개월, 이제 5개월 다 돼가니까 유식이 필요할 때잖아요. 네, 고민이 네, 엄청 많아요. 네, 또 일도 하러 가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유식을 좀 간편하고 쉽게 하는 방법으로 가르쳐드릴게요. 유식을 시작할 때는 미음으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얘가 삼킬 줄을 몰라요. 그냥 넣어주면 반은 흘리고 반은 먹고 이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방법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쌀을 불려서 믹서기에 갈아서 하는 방법, 그리고 아예 쌀가루를 만들어 놨다가 이렇게 풀어서 하는 방법. 그래서 오늘은 밥으로 하는 거 하면서 조금 더 쉬운 거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쌀을 불려서 믹서기에 간다고 해서 이렇게 고운 가루가 나오나요? 아, 이거는 불려서 하면은 물이랑 같이 섞이니까 물로 갈려지는 거고. 아. 이거는 이런 마른 가루를 빻아놓은 거예요. 김치 담을 때 잡쌀 풀 끓이듯이 끓이면 되는 거예요. 네. 국 끓여서 애를 애기 주면 되고. 또 오늘은 밥으로 하는 걸 가르쳐드리는데 그 전에요. 제가 지금 미리 쌀을 씻어서 이렇게 불려놨거든요. 조금 더 쉬운 거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다가 밥을 하실 때 물을 조금 많이 잡으셔야 돼요. 평상시 밥보다. 이 밥물을 받아서 아기한테 먹이는 거거든요. 분유도 없고 유식도 없을 때 옛날 어머님들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온유 유식 시작할 때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여기서 아기 그릇이나 스텐 그릇을 하나 밥물 많이 잡아놓은 데다 이렇게 넣고요. 치사를 누르면 돼요. 나중에 안에 유식이 고여있어요. 그 안에. 그 다음 쉬운 게 밥으로 하는 거거든요. 직장맘이고 하니까 제일 쉬운 게 밥이잖아. 집에 있는 밥. 그쵸, 그쵸. 밥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물은요 이렇게 해서 한 숟가락 넣으면 한 10배 정도 해서 무 끓여도 돼요. 물을 이렇게 많이 넣어요. 밥 하실 때 이걸 올려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불을 낮춰서 올려놓으면 보통 10분이면 돼요. 10분만 끓으면은 다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일단 그럼 끓이면서 밥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아, 다 끓이고 난 다음에 체에 걸러주면 돼요. 체에? 네. 중기, 후기, 유식도 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간편하게. 그리고 처음에는 이것만 주면 되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호박 껍질 빼고 속만 부드러우니까 같이 넣어서 하면 호박 미음. 또 당근을 같이 삶아서 빼면 당근 미음. 사과, 아, 과일도 그 안에? 네, 그러면 과일 미음. 그리고 아기들은 또 단맛을 주고 싶을 때는 뭐 설탕 이런 거 넣는 거 아니고 이런 고구마나 사과 그걸 같이 넣어서 하면 단맛. 또 소금 간 안 하고 아기들은 이렇게 주면 돼요. 한 10분 정도 끓이면은 이제 밥알이죠. 퉁퉁 다 이렇게 붓거든요. 처음에는요 요 미음을 이렇게 먹여도 돼요. 그것만요? 네, 요것만 이렇게 먹여봐도 되고. 잘 먹는다 싶으면은 체에다 걸러주면 되거든요. 처음엔 요렇게 묽게 주는 게 좋아요. 애들 간도 안 해줘도 되거든요. 이대로 먹이면 되니까. 맛있어 하네요. 모유만 먹고 있던 애들은 이거 맛있어 해요. 근데 미리 만들어 놓는 거는 안 되죠? 이거? 아, 돼요. 돼요? 아, 냉장고는 한 3일 정도 보관 가능하고요. 또 냉동실에는 한 일주일. 밑에 붙어 있거든요, 밥은. 한 30ml, 50ml 정도? 이것도 반은 다 먹고 반은 못 먹어요. 첫 시작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점점 더 뻑뻑하게 으깨주면 되거든요. 그게 저기 이제 맛들이는 거고, 요거 맛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괜찮아 싶으면 이런 거 넣어서 같이 삶으면 되거든요. 이제 호박이 잘게 다져서 밥이랑 한 10분 두 끓이면 호박이 좀 으깨지거든요. 그럼 이러면 이제 간단하게 호박 미음 걸러주시면. 그리고 또 유식 이렇게 처음에 할 때 또 애기가 알레르기 반응이 날 수 있잖아요. 먹어보면 입 가가 빨개지면 그 알레르기가 나오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오전에 그런 걸 많이 먹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혹시 알레르기는 병원 갈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 밤에는 좀. 예. 네. 한번 먹이고 괜찮은 건 밤에 먹이면 되는데. 네. 처음 시작하는 거. 처음 여기 알레르기 반응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는 그런 거. 시작할 때는 저녁에
보단 아침에 먹이는 게 좋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 호박 미음이 돼요. 저는. 되게 호박 미음이라가지고 예. 예. 좀 어렵게 생각했는데 예. 당근도 이런 식으로 하면 당근 미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막 간단하게 한 가지 하는 것만 설명했고요. 이런 야채 같은 거 이렇게 다져서 냉동시켜놨다가 엄마 아빠 장 볼 때 그 야채 삶는 거를 좀 다져서 네. 이렇게 저는 여기 당근, 호박, 팽이버섯. 근데 버섯, 표고버섯은 너무 향이 강하고 팽이버섯 네. 같은 건 향이 안 강하고 아기용 야채주 뭐 이런 느낌이네요. 물에다가 이런 얼려진 채소 있죠. 이거 하나 이렇게 큐브 넣고 끓여서 이 물에다가 이제 또 밥을 삶으면은 네, 야채죽 돼요. 야채죽 만드는 것도 물 양은 정해진 양 한 10배 정도 넣으면 돼요. 가지를 끓여서 이렇게 하면 이제 야채죽 되거든요. 이게 처음에 미음 먹고 그 다음 단계가 이거 이렇게 삶아서 또 으깨시면 또 야채죽 돼요. 여기다가 요 당육수 요거를 하나 이렇게 넣으면은 닭미음. 닭미음. 이건 쇠고기 삶아서 갈은 거거든요. 쇠고기 이거 큐브 하나 넣으면 쇠고기 미음.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면은 간단하죠. 근데 항상 닭고기 같은 것도 엄마 아빠가 닭을 먹으려고 한 마리 사면 안심살이나 닭가슴살 이렇게 좀 떼갖고 애기 네. 주면 돼요. 아. 소고기도 엄마 아빠 국 끓일 때 살고기 좀 같이. 좀. 이게 소고기는 좀 국 끓여야 되니까 엄마 아빠가 국을 끓일 때 처음에 간하지 말고 국 끓이다 소고기만 건져내서 좀 들을 갈아놓으면 돼요. 자, 이거 끓는 동안에 닭 안심살은 나중에 중기 후기 되면 알갱이를 이렇게 썰어서 알갱이 쪄줄 때는 여기 닭 안심살 안에 이렇게 심이 있거든요. 네. 이거 빼내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이런 키친 타월을 잡고 이거 네. 미끄러우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기면 돼요. 여러분 안에 심이 나요. 질긴 심. 심줄 같은 거. 이것만 이렇게 썰어서, 아니, 혹은 다져서, 이렇게 해서 죽에 넣으면 돼요. 주로 갈아서 많이 쓰니까. 처음에 초기 때는 얼린 거 쓰시고, 네. 중기 후기 때는 이렇게 다져서 넣어서, 이제, 이렇게 푹 끓이면은 걸러지진 않는데, 이렇게 낱낱이 풀어지거든요. 자기가 같이 끓여주시면 돼요. 여기 점점 굳어지거든요, 뻑뻑하게. 그러네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묽게 해놔야 돼요. 밥솥이 다 들어갔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릇에 밥물이 받쳐져 있거든요. 자, 요거를 먹이면 돼요, 아기한테. 그러면 이제 요거는 장갑 끼시고. 좀 뜨겁긴 하다. 괜히 시작했다. 뜨거운 거 만질 때는 차가운 물에 손을 이렇게 담갔다가 그 순간 손에 온도가 내려가면 바로 이렇게 딱 꺼내면 돼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밥을 드시고 또 이 밥으로 유식을 또 만들고 이렇게 하면 돼요. 요리도 똑똑해야겠네. 이렇게. 이것만 하면은 뭐 한 처음에 먹이는 거는 네. 충분히 돼요. 아기들 10분 정도 끓이면 불 꺼놓고요. 식힌 다음에 이렇게 좀 식는 동안에도 밥이 조금 더 퍼지니까. 그래서 오늘은 바쁘니까 제가 그냥 뜨거운 대로 바랄게요. 네. 자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후기 유식은 그냥 이렇게 먹이면 후기 유식. 중기는 어떻게 되나요? 중기는 이렇게 갈자 이렇게. 초기 중기 때는 계속 예 초기 때는 이렇게 굴려주고요. 중기 때는 이런 식으로 물론 믹서기 갈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제일 편한 건 저는 이 챈 것 같아요. 왜냐면 믹서기는 또 씻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설거지거리 많이 넣으니까 이 채 하나로 하면 설거지거리 좀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네. 건너졌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밑에는 요거는 초기 네. 이렇게 해서 걸른 다음에 걸러진 물을 같이 이렇게 섞어 놓으면 중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으깨기 전에 후기. 이렇게 해주면 요거는 중기 요시. 집에서 이제 해주기 쉽잖아요, 그죠? 죽 삶은 거 주면 이거는 후기. 후기. 네, 이런 끝났죠? 그리고 여기에 소고기 넣으면 소고기 죽. 닭고기 넣으면 닭고기 죽. 넣기 나름이에요. 치즈 넣으면 치즈 죽. 아, 치즈도 넣어요? 예, 치즈도 먹여요. 아. 치즈, 뭐, 흰살 생선 삶아서 갈아서 넣든지 생선 죽. 이렇게 하면 유식이 쉽죠. 잘 돼요. 초기, 중기, 후기 다 났죠. 오늘은 제가 우리가 초기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요거는 밥물. 네. 처음에 미음한 것, 야채 미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온유가 이제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들파 숟가락 벌써 들고 있잖아요. 자, 어느 거 드시겠습니까?
올라오세요. 네. 이렇게 아, 진짜 해보니까 어때요? 응. 아니 원래 유식 네. 딱 이유식 시작해야 된다 생각했을 땐 정말 막막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맞아요. 확실히 쉬운데 제가 뭐 어렵겠죠. 제가 봤어.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엄마가 해주는 데서 뭐 엄마 아빠 밥할 때 조금 떼서 뭐 닭고기 먹을 때 닭고기 조금 떼서 삶아주고 네. 소고기 끓일 때 조금 떼서 삶아주고 나중에 네, 미리 살 불리는 것도 전날 미리 냉장고에 불려놓으시면 되고 밥 있으면 예, 밥 좀 되고 또 예를 들어 제가 저는 야채를 이렇게 말려놨거든요. 이걸 활용하시면 아마 이거 한 병이면 온유 다 키울 때까지 먹여도 될 거예요. 아마 요것만도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이거 유식할 때는 진짜 조금씩 써야 돼요. 요만큼씩 아 그만큼 이거 불리면 이만큼 나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되게 오래 쓸 수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멀리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재미삼아님 가족분들 멀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와가지고 이런 것도 선물해 주시고 진짜 너무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는 이렇게 이제 인사드릴게요. 초기 유식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쌀을 불려서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두 스푼만 한 시간 이상만 불리시면 됩니다. 불려진 쌀입니다. 믹서기에 담고요. 물은 한 컵 반 정도만 사용해서 미음을 끓이면 되는데요. 먼저 한 물을 종이컵 6.5온수로 한 컵 반 준비했거든요. 이거는 물을 우선 처음에는요 조금만 넣고 갈겠습니다. 물을 너무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이게 곱게 안 갈려지거든요. 곱게 갈았으면 아직 요 살알이 조금 덜 갈린 게 남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믹서기 넣고 또 한 번 더 갈으시면 돼요. 그러면 또 더 마저 갈려지거든요. 자, 물을 조금 더 넣고 한 번 더 갈아 보겠습니다. 마저 이렇게 넣고 마저 한 컵을 부으시면 되고요. 초기 유식 중에서요 미음인데요. 쌀 갈아서 만드는 거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불을 낮춰서 좀 더 끓여줄게요. 폭 익을 때까지 끓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3분 정도만 더 저어서 끓여주겠습니다. 미음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렇게 끓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초기 유식 중에서도요. 이렇게 쌀 가루로 하는 겁니다. 종이컵 한 컵에 물을 넣고요. 자, 쌀가루 한 스푼입니다. 수저로 저어줘도 잘 저어집니다. 잘 풀어지거든요. 자, 종이컵에 물은 한 반컵 정도 더 넣어줘야 되는데 좀 이따가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끓여주면서 물은요 좀 반컵 정도 더 준비해 놓겠습니다. 유식이 이제 끓고 있는데요 조금 더 끓여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농도가 맞는 것 같지만 이게 식으면 더 빡빡해지거든요. 이게 초기 유식은 좀 많이 묽혀줘야 됩니다. 반컵 정도만 더 넣고요. 좀 뭉근하게 한 3분만 더 끓여주겠습니다. 쌀가루로 만든 미음입니다. 요거는 쌀을 갈아서 만든 거고 야채 넣은 미음입니다. 처음에 요거 먹이고 그 다음에 요걸 그 다음 단계에서 바로 이걸 시작하시면 돼요. 한번 몇 번 먹여보시고요. 잘 먹고 소화 잘 되고 별 이상 없으면 바로 요 야채를 넣은 이유식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통에 넣어서 냉장고에 3일 보관 가능하니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